알만합니까? 어려워? 안 어렵죠? 안 어려워. 핵이 이렇게 배워야 돼. 겉핥기로 하면 안 돼. 깊이. 그러면은 119페이지. 119페이지 한번 해보자. 교환하고 요거하고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앞에서 다시 천천히 요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책 순서대로 할까? 교환만 먼저 하고. 그러면은 119페이지 밑에 교환 예제 보니까 상업적 실질이 있는 자산의 교환. 그럼 상업적 실질이 있다. 처분이다 이거지. 절대 남의 거 보지 마라. 자기 것만 갖고 회계 처리하는 거야. 자, 3일은 사용 중이던 건물을 용산에 기계장치와 교환을 했대. 이 교환과 관련해서 3일은 공정가치 차액 10만 원을 현금 있잖아. 봐. 현금으로 지급하다. 준 사람은 자기의 공정가치에 더하고, 더 줬으니까, 받은 사람은 빼고,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동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3일이 건물을 줬으니까 자기 것만 보는 거야. 봐봐, 3일. 자기 것만 봐라, 자기 것만 봐라. 그러면은, 자, 자기 거 건물 요렇게 줬다 이거지. 그지? 제거하고, 건물 취득원가 200만 원 요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지껏 건물은 감가상각을 간접법으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서 누계액 만들어 놨잖아. 그지? 요게 간접법이야. 그럼 건물 사라지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지워야 되겠지? 제거 80만 원. 요 정도 배웠죠? 배웠고. 그 다음에 뭐하고 바꿨어? 기계하고 바꿨지요. 봐봐요, 봐봐. 기계장치 들어올 건데 남의 거 보지 말아라, 이거 영상 거 보지 뭐가. 자기 거, 자기 거. 자기 거 공정가치. 그럼 건물 공정가치 얼마야? 100만 원. 그게 취득원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절대 남의 거 보지 말고. 됐지, 여기? 그런데 3일이 현금을 얼마를 더 줬어요? 현금 10만 원을 더 줬다, 이거지. 그럼 준 사람은 자기의 공정가치에 더해라 이거지. 요것만 바꿔주면 돼. 더 줬으니까. 공정가치 100만 원인데 10만 원더 줬으니까 취득원가가 준 사람은 더해라 현금 110만 원. 요렇게 한 다음에 계좌 평균의 원리. 이익인가 손실인가. 어디가 더 커? 대변이 더 크네. 그죠?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 요렇게. 이게 교환이야, 교환. 절대 용산가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럼 용산가 한번 해볼까? 자, 용산가 한번 해보자. 용산은 뭘 줬느냐? 기계장치를 줬다, 이거지. 자기 것만 봐라. 그럼 용산은 기계장치 제거하고, 400만 원 요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얘도 감가상각을 간접법으로 여지껏 좀 이따 감가상각 다시 배워. 전체적으로 312만 원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거 건물하고 바꿨다 이거지. 건물은 자기 거 공정가치, 기계장치 공정가치 110만 원. 이렇게 원래 취득원가가 이렇게 3일 거 보지도 않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대가로 현금을 10만 원을 반대로 받았다 이거지. 받았다. 그럼 받은 사람은 자기의 공정가치에서 빼라.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것만 딱 해주면 되잖아. 현금 준 사람은 더하고 받은 사람 빼고 끝났지 뭐.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 얘는 이익이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냐? 22만 원. 용산은 요렇게. 이게 교환이야, 교환. 절대 남의 거안 보잖아. 자기 거 먹으라. 그런데 이론상으로 제공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신뢰성 있다 그럼 그거 적용할 수 있다 이거지. 이론으로 또 쫙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에? 이렇게 됐죠? 교환.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상업적 실질이 없는 자산이다. 120페이지. 120페이지. 상업적 실질이 없는 자산. 이거 처분이 아니지? 단순 교환이지, 단순 교환. 그럼 그냥 장부가에 그대로 적어주면 돼. 절대 남의 거 보지 말고. 자, 3일은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 A를 용산이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B와 교환했다. 이 교환과 관련해서 또 3일은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대. 동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없다. 처분이 아니다 이거지. 봐봐, 그럼 3일 입장으로 자기의 차량 운반구 자기 거 이렇게 준다 이거지. 대변의 차량 운반구 자기 거 200만 원 제거하고 여지껏 감가상각을 했다 이거지. 간접법 감가상각 누계 80만 원 제거하고 장부가액이 얼마야 그럼? 120 남은 거 아니야 그지? 120. 요게 그냥 차량 운반구 원래는 120 요렇게 끝. 차이가 안 나잖아 장부가액으로 대체니까. 그런데 3일이 현금 10만 원을 줬잖아 그지? 현금 10만 원 준 사람은 더해라 이거야. 준 사람은 더해라. 그럼 취득원가 차량 운반고 130만 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단순 교환이 장부가액으로 하니까. 차이가 없잖아. 그지? 이렇게. 그럼 용산 한번 해봐. 자기 것만 봐라. 용산은 차량 운반고 자기 거 주고 차량 운반고 400만 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제거하고 312만 원.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야? 장부가액이 88만 원. 원래는 요게 단순 교환 취득원가.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 현금을 반대로 10만 원을 현금을 요렇게 받았지? 받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그지? 그럼 취득원가 얼마 돼? 78만 원. 이렇게 하고 입력하면 끝. 교환. 절대 교환은 남의 거 보는 게 아니야. 자기 것만 갖고 얘기 처리하는 거야. 현금만 개입을 시켜주면 되지. 근데 연습 안 하면 안 돼. 연습 안 하면. 자기 걸로 반복해서 자기 걸로 완전히 툭 치면 툭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와서 이거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와서 113페이지부터 이제 순서대로 해드릴 테니까 113페이지부터 자 여러분이 회계 원리 배울 때 자본적 지출 하고 수익적 지출 요거 배웠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 배웠고, 그지?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 배웠지? 그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출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빵 뛰는 거야? 값이 빵 올라가는 거야, 지출을 했는데. 가격이 상승이 되거나 또는 수명이 늘어나는 거야?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비용으로 안 해준다 이거야. 이거 원가에 산입해라. 자산으로 잡아라. 그 소리야. 에? 그래서 이런 거 뭐 냉난방 장치
엘리베이터 이런 거 지출이 있었다. 값이 갑자기 상승하고 리모델링 수명이 막 연장되더라. 이런 건 절대 비용으로 안 해준다 이거지. 자산으로 잡아라. 이게 자본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은 지출을 했는데 값도 오르지도 않고 현상 유지 그냥 능률 유지밖에 되지 않더라 이거지 지출을 했는데. 그래? 그러면은 그거 비용 떨어라. 수선비 또는 기타 비용 그래도 되고 현행에게 그냥 수선비 그래도 되고 어? 거의 그런 용어가 없어 IFRS는. 기타 비용 합쳐버리면 돼. 근데 이제 다양성을 부여했으니까 우리 현행에게 수선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비용 떨어라. 지출을 했는데 값도 오르지도 않고 수명도 늘지도 않고 그냥 현상 유지, 능률 유지. 그래 그럼 비용 떨어라 이거지. 떨어라. 그거. 그런데 IFRS는 수선적 수익적 지출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자본적 지출은 폐지야. IFRS는 자본적 지출 폐지다. 그러나 머릿속으로 아 이거 자본적 지출이구나 그럼 그렇게 인식하면 돼. 근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용어가 폐지됐어 IFRS.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정기적인 교체, 정기적 종합검사.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라고 안 그러고 정기적인 교체, 정기적인 종합검사 이렇게 바뀌었어. 자본적 지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정기적인 교체, 정기적인 종합검사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 차를 하나 샀다. 다른 말이 아니야. 차를 하나 샀다.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엔진이죠? 엔진. 그래서 요 차는 10년 동안 강가상각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했는데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더라 이거지. 엔진이다. 엔진은 5년에 한 번씩 교체할 거야. 엔진은 5년에 한 번씩 교체할 거다. 그러면은 차하고 엔진하고 따로따로 강가상각해라 그 소리야. 5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줄 거니까 종합검사할 거니까 따로따로 강가상각해줘라. 10년 하지 말고 엔진은 5년에 한 번씩 교체할 거니까 엔진은 5년 동안 강가상각을 하고 나머지 차량은 10년 동안 그대로 강가 따로따로 해라. 이게 정기적인 교체야. 정기적인 교체.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은 구부품 구부품 제거하고 5년 됐다 이거지. 여지껏 강가상각 했으니까 강가상각 누계 제거하고 신부품 들어오는 거야. 새로운 엔진 대체하고 현금 주고 샀겠지 뭐. 그렇게 하고 한 다음에 따로 또 얘 5년 동안 강가상각. 얘는 남은 연수 강가상각. 따로 차하고 엔진하고 따로따로 강가상각해라. 그렇게 정기적인 교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지.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 폐지되고. 어려운 거 없잖아 그지? 이거 따로따로 해라. 그게 113페이지. 그게 113페이지다. 잘 봐봐. 아무것도 아니니까. 3일은 2001년 1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액 10만원짜리야 지금. 건물에 대해서 만원에 내장공사를 했다. 내장공사 따로 강가상각해라 이거지. 내장공사를 통해 기존 내장공사 부분을 제거하였고 내장공사의 내용연수는 5년 동안 강가상각할 거고 건물의 잔여 내용연수는 20년 남았고 나머지 건물은 20년 강가상각하고 내장공사는 5년 따로따로 강가상각. 기존 내장공사의 장부가액은 5천원 아직 남아있네. 잔존가치는 모두 0이다. 2001년도의 강가상각비는 얼마냐. 그러면은 자 지금 장부에 봐봐. 장부에 1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장공사 5천원 들어있잖아 그지? 남은 거 내장공사 잔액 5천원 남았잖아. 그러면 실제 건물에
잔고가액은 95,000원 남았지. 요거는 20년 그대로 감가상각을 해주고, 그지? 따로따로 해라 이거지. 따로따로 4,750원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내장공사 10,000원 다시 대체했지, 교체했지, 그지? 얘는 몇 년간 상각한데, 5년간 사용한데, 5로 나누면은 2,000원. 그러면은 이번 연도 감가상각비는 6,750원.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감가상각해라 그 소리야.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 폐지됐다 이거지. 폐지되고 정기적인 교체, 종합검사도 똑같고. 알겠습니까? 별 의미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란 용어가 폐지된 거야, 용어가. 됐고. 어려운 거 없고. 그러면은 뒤에 설명을 했고, 어디로 가냐면은 116페이지, 116페이지, 116페이지. 요거 끝나면은 이제 중급회계를 딱 배울 거야. 요거 하나만 배우기 위해서 중급회계가 있어. 현재 가치. 이걸 오늘 싹 배운 거다. 자, 116페이지 봐봐.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했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고 토지가 이렇게 있더라 이거지? 그럼 실무에서는 건물 얼마 주세요? 토지 얼마 주세요? 이렇게 팔겠지, 그지?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그런데 지금 책에서는 꼭 이거를 같이 팔아, 이렇게 한 번에. 일괄해서, 야, 토지 건물 요거 일괄해서, 50억에 사라! 이렇게. 50억에 사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개를? 대변에 현금 50억 나가고, 차변에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토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지? 나눠야 된다, 이거지. 어떻게 나눌 건데, 50억을? 반반씩? 아니고, 공정가치로 한 분. 공정가치로 나눠라, 공정가치로. 50억을. 토지 공정가치, 건물 공정가치 비례해서, 공정가치로 나눠서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공정가치로 나눠라. 아무것도 아니잖아, 뭘. 나눠서 토지, 건물 나눠서 입력해야지, 그지? 공정가치로 나눠라, 비례해서. 그런데 나는 요 건물이 필요가 없어. 에? 땅만 필요해. 그럼 땅만 파세요? 그럼 팔어요, 안 팔어? 안 팔지. 건물 같이 사서 이거 헐어버릴 거야. 헐어버릴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다 토지 원가가 돼버리는 거야. 건물 자체가 없고. 사갖고 헐어버리면은 토지 원가야다. 헐지 않고 같이 쓸 거다. 공정가치로 나눠서 회계처리해. 공정가치로 나눠서. 헐어버린다. 그럼 이건 다 토지 원가다. 토지 원가. 건물 헐어버리면. 건물은 없는 거야. 에? 없는 거야. 그런데 꼭 책에선 이래. 그러면 헐면은 여기 뭐가 나와? 건물 헐으면은. 고철 나오지, 고철? 그래서 꼭 고철을 팔어. 고철을 팔어. 그럼 고철 팔은 금액을 뺀 나머지, 그게 토지 취득 원가야. 고철 파는 건 꼭 빼라. 근데 요새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무슨 뭐 이게 없지 뭐, 그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 팔 수도 없고. 근데 꼭 시험에는 고철 파니까 고철 판 거 뺀 나머지 요거 토지용가로 이렇게. 헐어버리면은 다 토지용가.
헐어버리지 않고 같이 쓸 거다. 공정가치로 나눠라. 나눠라. 50억을. 그거 뭐 이거 뭐 회계 원리지 뭐. 그러면은 저 밑에 보니까 116페이지 밑에 보니까 1월 1일 날 3일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1,000만 원에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했대. 감정가로 나왔네. 감정가는 다음과 같다. 1번 2001년 1월 1일 토지와 건물의 취득 직후 5만 원에 철거해버렸네. 철거 비용을 지출해서 건물을 철거해버렸다. 그러면 이거 뭐야? 철거해버렸대. 다 뭐야? 토지지? 그러면 대변에 와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건물 토지를 샀는데 건물 헐어버렸대. 그럼 건물 자체가 없는 거고 토지 이렇게. 그지? 그런데 철거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현금 5만 원 철거 비용 들은 거 토지 원가가 되는 거냐. 그럼 토지 1,005만 원 입력. 헐어버렸대. 했잖아. 아무것도 아니지 뭐. 됩니까 이거? 그런데 2번 봐봐. 1번과 관계없이 3일은 2001년 1월 1일 일괄 취득한 건물을 사용하기로 했대. 뭐 건물 헐지 않는데 나눠야지 그러면은. 자 봐봐.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건물 쓸 거니까 토지 건물 따로 나눠서 회계 처리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1,000만 원을 갖다가 뭘로 감정가액으로 나왔으니까 감정가액으로 남분 계산 나누라. 그럼 토지가 1,200, 건물이 8,000. 그럼 1,000만 원 곱하기 2,000분의 비례하면 되지 뭐. 토지 1,200만 원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토지 취득 원가가 된다 이거지. 600만 원 토지 취득 원가 1,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는 건물 취득 원가 헐지 않았다 이거지. 공정가치로 한 분. 헐었다 다 토지 끝났지 뭐. 좀 표정 좀 밝게 해. 무서워 여기서 보면 왜 이까지 끌고 왔고 무슨 뭘? 예? 취업을 연봉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툭 치면 툭 나와야지. 이제 안 나와서는 협상도 되지도 않지. 그리고 요새 면접관들이 실무를 또 아주 또 자기들이 뭐라고 실무를 해갖고 실무를 막 물어봐. 저번에 그 친구는 세상에 그거 하나 때문에 떨어졌잖아. 원천징수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원천징수가 뭐야? 돈 줄 때 띄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갖다 내는 거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지? 그걸 물어봤는데 세상에 그거 대답을 못해서 떨어졌잖아? 그걸? 근데 오늘 실무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 딱 그냥, 에? 재무제표 그려보세요, 그러고. 재무상태표 그려보세요, 그러면 딱 또 그리고 그럴 줄 알아야 돼. 세법도 많이 물어보고 그래. 딱 끼고 있어야 돼, 특징 툭 나오게. 어디든지 갈 수 있지. 두세 바퀴만 돌면은 6, 7천, 8천 딱 돼버리지. 된 여자. 그때 가서. 에? 자, 여지껏 한 거는 이제 한번 연습하면 돼. 우리는 요거를 배우고자 하는 거야. 117페이지. 이게 중급에게 마지막이야. 요걸 배우고자 하는 거야. 중급에게는. 현재 가치. 거기 봐봐. 장기 연불 거래 시에 원가, 장기 연불이래. 그러면은 얘를 3년, 5년짜리다 이거지. 이제 현재 가치를 배울 거야. 그 밑에 장기성 지급보험 등의 표시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대. 그러면은, 요거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리가 요걸 해보자.
자, 회사에서 이거 이제 사채 반대야.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은 우리가 사는 입장이고 뒤에 사채 가면 회사 입장이고 이제 사는 거야. 회사에서 채권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채권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액면 1억 이렇게 액면이 표시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자율이 10% 예를 들어 이렇게 10% 표시돼 있다. 그래서 표시 이자율이야. 채권에 표시돼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유가증권 요거 상환할게. 상환연수 3년 뭐 예를 들어 만기가 3년짜리 이렇게 이자를 매년 10%씩 줄게 하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채권을 이부채다 그래. 이부채. 이자 지급 조건부 채권. 근데 요게 없는 이자율이 없는 채권도 있어. 야 1억짜리인데 3년 후에 1억 줄 테니까 8천에 사라. 할인채. 이런 게 채권이야. 그래서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액면 이자 10% 줄게 하고 이렇게 표시해놨잖아. 그리고 확 발행할 수가 없어. 우리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나와서 우리 회사를 평가를 해. 사채 가서 다 배워 이거 시장이자. 평가를 해서 안 돼 니네 회사는 위험해. 12% 줘. 이게 시장이자율이야. 우리 회사를 평가를 해서 그냥 막 채권 막 발행하는 게 아니야. 에? 채권 회사가 채권이 뭐야? 자금 조달하는 거야. 그지? 채권 발행하고 일반 대중한테 자금 조달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1억짜리 발행하고 야, 이자 매년 10%씩 줄게 하고 회사가 발행한다 이거지. 그럼 그냥 알았어가 아니야. 그럼 시장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우리 회사 평가를 해서 안 돼, 니네 회사는 위험해. 그럼 더블로 12% 줘.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할인 발행이야. 회사는 그럼 손해를 보고 발행할 수밖에 없어. 12%. 그런데 10% 이자 줄게 표시해놨는데 시장에서 나와서 평가해보니까 아니야, 니네 회사는 위험하지 않아. 6%만 줘. 그러면은 튕기면서 발행하는 거야. 할증 발행. 나와 그게 여기 현재 가치가 아니야 니네 회사는 위험해 12% 줘 시장이자 그럼 12% 현재 가치 오늘의 3년 후에 1억이니까 그지? 만기가 3년 후에 1억이 12% 현재 가치 계산하면은 1억보다 적게 나와 할인 발행 아니야 니네 회사는 위험해 12% 줘 그럼 예를 들면은 현재 가치가 오늘 현찰 주고 사면은 3년 후에 1억이 9천밖에 안 나와. 그럼 회사는 9천에 발행하는 거야. 손해를 보고. 이게 현재 가치고. 10% 줄게 표시해놨는데 아니야. 니네 회사는 위험하지 않아. 6%만 줘. 그리고 6% 오늘의 현재 가치 계산하면은 1억 이상 이렇게 나와. 할증 발행 더 받아가는 거야. 회사가. 이게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야. 현재 가치 시장 이자율 갖고 요거 여기 중급액에 요거 계산하자는 거야. 모든 장기는 현재 가치로 중급액에는 다 장기야. 이제 하여간 장기는 자산이든 부채든 무조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절대 재무 상태 표에 못 올라간다. 에? 자 재무 상태 표에 올릴 건데 요 자산하고 부채는 무조건 현재 가치야. 무조건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절대 못 올라간다. 미래 가치. 오로지 오늘의 현찰 가치. 그럼 어떻게 현재 가치를 구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모든 책은 회계책은 맨 뒤에 현가율 표가 다 있어. 시장 이자에 따라서 1원의 현재 가치, 2년에 1원의 현재 가치, 3년에 1원의 현가 다 있어. 근데 얘들 책만 없어. 근데 이거 계산하는 방법만 알아버리면 돼. 왜냐면 끝에 단수 차이니까 의미가 없어. 그럼 이걸 한번 해보자. 지금 베이징 올림픽 하잖아. 그죠? 거기서 우승하면은 하고 온 사람들은 나라에서 뭐죠? 연금 주지. 그지? 연금. 그러면은 연금을 줄 건데
이제 조건을 딱 붙이는 거야. 첫 번째 조건. 우승했다 이거지. 첫 번째 조건. 연금을 줄 건데 너 오늘 그냥 한 번에 100만 원 한 번에 오늘 받을래. 연금을 그냥 싹 다 한 번에. 그럼 이건 오늘의 현재 가치지. 이제 오늘 현찰로 줄 거니까.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요구가 너 50만 원씩 3년 동안 이렇게 받을래. 이 조건이 온 거야. 그럼 1년 후에 50만 원, 오늘의 현재 가치는 얼마고, 2년 후에 50만 원, 오늘의 현재 가치 얼마고, 3년 후에 50만 원이 오늘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3개 더한 게 오늘의 현재 가치겠지.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돼. 중급에게 요거 배우고 자는 거지 뭐. 좀 따고. 그러지 말고 너 3년 후에 한 번에 합쳐서 그냥 150만 원 한 번에 받을래. 3년 후에 150만 원, 오늘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뭘 갖고 따지느냐. 시장 이자율 가지고. 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자율 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할 거야. 잘 봐, 어떻게 구하나. 그럼 시장 이자가 시장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자. 요걸 1년 후에 50만 원, 시장이자 10%일 때, 2년 후에 50만 원, 3년 후에 50만 원이 오늘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은 봐봐, 1년 후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형, 몰라, 뭐야, 현가일표 없어도 이제 실무 가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장기 기계장치 막 그런 거 사고 그럴 때, 장기 매출하고 그럴 때. 그러면은 1년 후에 1원의 현가율이 얼마냐. 시장이자 10%,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1 플러스 시장이자 분의 1 하면은 1년 후에 1원의 현재가치, 오늘의 현찰가치가 나와. 0.909099원 이렇게. 네? 그럼 2년 후에 1원은 오늘의 현재 가치가 얼마? 이렇게 1 플러스 시장이자 2년이니까 자승분의 1, 이렇게. 2년 후에 1은 줄어들잖아. 0.82645. 그럼 3년 후에 1원은 오늘의 현재 가치 어떻게 계산하냐. 시장이자 말하면 다 실무자들 3승분의 1. 0.75131. 나도 요것만 해왔어. 0.75131 이렇게. 그러면 요거 3개를 딱 더한 게 얼마냐. 2.48685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게 현재 가치야. 그러면은 금액이 똑같아야지 연금이야. 그러면은 설마 요것만 하면 돼. 얘를 갖다가 다 합친 걸 갖다가 연금 현가율이다 그래. 요거 사채 가서 그대로 이거 구할 거야. 여기서도 물론 유가증권에서 구하겠지만 연금 현가율 10%일 때 2.4868. 이거 시험에서 다 주어주니까 어디다 뭘 곱할 것이냐 알면 되지. 3년짜리 요거 3년 후에 1원의 현재 가치 0.7513. 요걸 만기 현가율이다 그래. 만기 현가율. 3년 후에 1원의 현재 가치. 만기 현재 가치율. 3개 더하면 연금 현가율. 그럼 사채 발행가액 구할 때 얘는 어디다 곱하고 얘는 어디다 곱하냐. 그거 말하면 끝나는 거야. 현재 가치 딱 구하는 거야. 요거, 요걸 배우고자 하는 거야. 중급에게는. 그러면은, 금액이 똑같지. 그래야지 연금이야. 그러면 여기다 50만 원에다가, 연금 현가를 곱해버려. 이게 오늘의 현재 가치야. 2.48685. 이게 오늘의 현재 가치. 그러면은, 500 곱하기 2.48685는,
124만 3천. 3천 425. 이거 오늘 현찰로. 그럼 이제 복리 이자에 복리 이자 붙여 쫙 가겠지, 그지? 그러면 얘보다 얘를 선택하겠네, 그지? 그런데, 어? 어디 갔어? 3년 후에 한 번에, 이거 아까 뭐였어? 150만원 한 번에 받을래, 3년 후에. 그럼 오늘의 현재 가치는? 3년 후에 1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야? 7513. 곱하면 오늘의 현재 가치가 나와버리는 거야. 150만원. 곱하기 0.751은 112만 6천, 현재 오늘의 현재 가치 112만 6천 965원. 거기서 큰 거 선택하면 되지 뭐. 그지? 뭐야? 요게 제일 크네. 아, 50만원씩 주세요. 이자에 복리까지 붙는 거지, 요게. 현재 가치. 뭐고, 에? 여봐, 다시 할 테니까 봐봐. 자, 우리가 상품을 매출을 하는데, 그거 하나만 딱 보면 이제 끝나는 거야. 상품을 매출하는데, 2천만 원을 매출하는데, 3년 후에, 팥기로 하고 장기로 파는 거야. 짧아야 되고, 하나로 끝나는 거야, 중급회의가. 3년 후에 받기로 하고. 그러면은, 2천만 원은 3년 후에 미래 가치잖아. 그지? 절대 여기 못 가지, 2천으로. 현재 가치로 가야지. 현행에게는 2천으로 가. 근데 이제 IFRS 먼저 하고, 현재 가치. 그러면은 3년 후에 2천만 원이, 오늘의 시장 이자가 10%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3년 후에 1원의 현재 가치고. 곱하기 0.75131원 하면은 요게 오늘의 현재 가치야. 그걸로 붕괴해라 이거지. 그걸로 봐봐. 20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곱하기 0.75131 오늘 현찰 주문 얼마냐? 1500 26,200원. 요걸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거야. 2000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잘 봐,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현재 가치 찾았으니까 붕괴 한번 해보자. 자, 요게 유효이자율법이야. 자, 매출. 일단 국제회계 기준으로 IFRS로. 현행회계는 또 이렇게 안 해. 얘들은 현행회계로 시험이 나와. 일단 국제회계부터 먼저 하고. 현재 가치. 1500, 26,200 매출 잡고. 자변의 매출 채권. 1500, 26,200원. 요렇게 한 다음에, 에?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돼. 요게 3년 후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구원가. 유효이자율법은 그 다음 연도 상각구원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구원가. 3년이 딱 되면 2000이 딱 돼. 그럼 받는 거야. 이걸 배우고자 하는 거야, 중급에게는. 그럼 유효이자율법이 뭐냐? 요 현재 가치에다가 시장이자 곱하는 거야. 시장이자. 그게 유효이자율법이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시장이자 곱하면 상각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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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이 딱 되면 2천이 딱 돼. 상환. 끝. 이렇게. 요걸 배우고자 하는 거야. 잘 봐봐. 이해하게. 그러면은 자, 여봐봐. 1년 후에 12월 31일 날 일단 IFRS 유효이자 이자수익 현재가치 에? 요거에 유효이자 지금 10%짜리 했지. 10% 이게 유효이자야. 유효이자 150만 2620원 이렇게 해서 장기 매출 채권 150만 2620원 해서 상각후 원가 장부가에 이렇게 표시 더해서 그럼 한번 해보자. 연습이니까 해보자. 그럼 요거에서 요거 상각한 거 플러스 1502
620은 삼각권과 1600, 2000 찾아가는 거야. 528, 820, 요렇게.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 유효이자 이자 수익. 삼각 후 원가의 유효이자 10%, 165만 2,882. 장기 매출 채권, 165만 2,882. 해서 삼각 후 원가. 요게 1년 더 하면 딱 2,000이 돼. 이걸 배워야 돼, 좀 고백이. 쉬었다 다시 읽고 이거 끝이야. 중급의 끝.